nothing you can say.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Yeah. 아, 우리가 가끔 이 코너를 준비를 해서 네.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요, 지금 제 뒤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또 고백하기 위해서 오신 멋진 한 남성이 있습니다. 네. 웬일이야. 철자야 씨. 여기에서 남자친구가 나왔었어요. 네.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 네.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네. 네, 졸자야 씨 만나러. 진짜. 왜 이 자리에 나오시려 했어요? 사실은. 두 분은 분명히 이별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시 그녀와 시작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은 너무 떨리고 너무 그냥 눈물 계속 났어요. 네. 그래요. 자, 지금 이게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랬죠, 그때도? 네. 상상도 못했죠. 네, 제가 그래서 물어 제가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네. 직접 섭외하신 거예요? 네, 직접 물어 이 사람의 연락처까지 알고 알아왔습니다. 진짜? 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내 남자친구의 번호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 하시지만 저는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종원 씨가 봤을 때 이 사람의 남자친구가 좀 나올 것 같다. 후사코 씨. 후사코 사코. 네. 아이고야. 처음부터 정답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행은 어떻게 하라고? 진짜? 아 깜짝이야. 후사코 씨의 남자친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진짜요? 대전 정말? 쪽이더라고요, 충청도. 맞죠? 진짜 몰라. 나 진짜 몰랐어요. 근데 마리안 씨는 남자친구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있대요. 예, 어렵게 찾았습니다. 괜찮은 남자예요. 유페리시아 씨,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그동안 없는 척 했더군요. 없어요. 뭐라고요? 없어요? 만약에 이러다가 만약에 있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없으니까요. 없어요? 어디서 왔어요? 진짜 없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반나 씨. 예. 남자친구분이 의외로 나이가 좀 있으시더군요. 오! 예. 몇 살 차이예요? 글쎄. 예. 닭살이 돋으시네요, 지금. 예. 빨개지셨어요. 네. 놀라셨죠? 네. 모든 걸 다 지금. 정수영 씨. 네. 왜 이렇게 놀래요? 남자친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연하러 갔어요. 어? 공연하러 갔어요. 네. 아, 공연을 하시나요? 네. 무슨 공연? 그거 뮤지컬. 아, 뮤지컬이요? 하지만 오늘 공연을 못 가게 했어요, 제가. 되게 옹색하다. 여기로 공연 올 수도 있잖아요. 공연하는 소리죠, 우리. 안젤라 씨의 남자친구 어렵게 찾았습니다. 서울 사람이 아니더군요. 아닌데. 서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예, 서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딘지 아시죠? 고양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죠, 오늘.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아니면 의외로 크리스티나 씨의 남자친구가 나오는 건 아닐까요? 제가 결혼 직전 고민했던 그 남자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 남자 나오면 진짜 큰일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긴장하고 있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비앙카 씨. 어? 아, 나 미친소 제일 싫어, 진짜로. 진짜 제일 싫어. 자, 비앙카 씨의 남자친구를 제가 모셔왔습니다. 저도 고민했어요. 그 남자를 부를까, 그 남자를 부를까, 그 남자를 부를까 고민하다가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친구를 예, 모셨어요. 만약에 오늘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누가? 제가 이름을 얘기해요? 아니요. 아이씨. 와. 자, 먼저 제 뒤에 있는 어떤 분의 남자친구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별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후사코 씨의 남자친구죠? 네. 후사코 씨의 매력이 뭡니까? 귀엽잖아요. 귀엽다. 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예. 비앙카 씨랑 뽀뽀를 해본 적 있죠? 상상이 맡길게요. 오~ 신빙성 있는데? 해봤나 봐. 보호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나 봐요. 아, 몰라. 아, 몰라. 자, 남자친구의 모습을 실루엣으로 공개합니다. 다리가 세 개죠? 반갑습니다. 미녀들의 수다를 즐겨보세요? 네, 당연히 즐겨보세요. 미녀들의 수다를 어째서 즐겨서 보세요? 예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쁜 사람이 많이 나와요? 네. 여자친구의 몸매가 예뻐요? 완전 끝내주죠. 제 남자친구 끝내주죠. 굉장한 몸매를 갖고 있어요. 환상의 몸매가? 환상의 몸매? 몸매가 예쁘다 뭐 키가 크다 작다로는 상관없죠? 그렇죠, 상관없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봤을 때는 다 예뻐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유프레시아 씨도 몸매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 보이고요. 뭐 비앙카 씨도 아까 몸매 굉장히 좋았으니까. 또 놀랬네. 비앙카 씨. 그리고 이반나 씨? 이반나 씨. 예. 네. 네. 머리가 긴 편이에요? 짧아요? 어중간해요. 길게 보일 때도 있고 짧게 보일 때도 있고. 아, 머리가 좀 길게 보일 때도 있고 짧게 보일 때도 있고. 유프레시아. 유프레시아. 아니에요. 비앙카 씨. 지금 불안해 미치겠어요? 아, 아니 아니. 아 진짜 싫어. 오빠가 엉뚱한 짓을 했을까 봐.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남친과 만약에 나오면